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 부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리더가 되려면 언제나 두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눈앞에 바로 있는 그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 통찰력의 시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실 이렇게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포사이트,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드는 마음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하셨을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신 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지만, 하지만 주님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인간의 태아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삶은 너무나 엄청난 모험이었고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그 큰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도 쉽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나타난 여러 특징들이 있죠. 아마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공허함이 사라진 것일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거나 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공허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예수님 때문에 그 공허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이게 전부였을까? 그냥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평안, 단지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하셨을까? 가깝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그것이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다 한다면, foresight, 주님께서는 이것 넘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고는 궁극적으로는 이루고 싶으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의 그 종착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이단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면 거기를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닌 마당에, 믿음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할 거라고. 여기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쓰여진 단어 이 빠라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개조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완전한 새로운, 완전한 새로움.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새로움을 만드는 것을 이빨하라고, 이 창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고서 거기에 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큰 모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65장 18절과 19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각각 세 번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세 번씩 얘기하는 것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와 같은 이런 신성과 같은 완전성의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그림자 같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고
기쁜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이게 뭔가 즐거울만 한데 뭔가 즐거운 게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다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이 완전하고 즐거움이 꽉 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니 거기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즉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비통함이 들리지 않는다. 또 백살이니 뭐 인간 수명의 인간 생명의 수환이니 하는 이런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조차 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잊게 됩니다. 사랑은 과거를 붙드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나의 이전의 삶은 기억되거나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낸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아 심는 대로 열매가 열리지 않고 땅과 열매는 늘 탐욕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뺏고 뺏기는 게 지금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데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요. 주어진 땅에서 집을 짓고, 그러니까 뭐 집 걱정, 부동산 걱정 이런 건 없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완이라는 것도 마치 나무에 물만 있으면 수백 년 이상 충분히 사는 것처럼 인간의 수완도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탐욕이 사라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 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 말씀의 찬양인데 이 탐욕이 사라진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 걸 뺏겠습니까? 탐욕이 없는데 심지어 죄가 사라진 세상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것이 일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날이 올 것 같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이날이 올 줄을 믿으면서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이날을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듣는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전에 말씀하셨을 이 땅에 내가 올 거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것과 또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수많은 예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알기는 알았지만
막상 그날이 왔을 때는 다들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내가 품으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날을 두고 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사람은 또 그랬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이제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정한 유대 시각에 따라서 이제 밤이 되니까 우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둘째 날이 된 거예요.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밤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밤이 되니까 이제 무덤에서 둘째 날을 이게 맞이하시게 됐는데 토요일 저녁 이제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요 이미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을 해오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변화산에 내려올 때도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성만찬 때도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외에도 여러 자리에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이 언제나 관심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는 이제 사도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얘가 만일 너의 입으로 십자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이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는 구원에 이른다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말씀과 사도들의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예 책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고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부활 현장에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부활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너무 기쁜 소식인데 그 거기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부활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뭔가 부활을 즐거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 섞은 걸 잔뜩 들고 와서 예수님의 몸이 부패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과거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인들은 그런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저 무덤에 그 저 큰 돌을 우리가 옆으로 굴리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가복음 표현대로 하면 심히 큰 돌, 부자 무덤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 큰 무덤을 박아놓은 큰 돌멩이가 보니까 가보니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일에 너무 놀라서 깊이 근심에 빠질 때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혼돈에 빠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기지 않은 듯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또 다른 마리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마저 가져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통해하고 있을 때 한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넌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그렇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눈을 들어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를 붙들고는 선생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 현장에서요, 이렇게 놀라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체포도 막으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따라갔다가 세 번이나 엄청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그 예수를 보면서 아마 그는 엄청난 자책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자기도 배신을 했잖아요. 그 배신한 자신을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심정을 있는 그 베드로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요한과 함께 무덤을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베드로는 주저하는 요한과 달리 나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무덤의 안에서 보니까 시신을 둘러싼 세마포만 남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이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상하게 여겼다. 라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도대체 이 무덤은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여서요. 부활 소식을 전해드린 사도들이 그 소식을 전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소식들이 허탄한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한 여자의 말을 과대망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죽은 자를 산자 사이에 찾고 있었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도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산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죽음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것 같이 죽음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부터 와서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니 이 모든 게요 차례대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차례대로 이 부활 일들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종말이 올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는 모든 세상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니 결국 죄로 인한 사망, 죽음, 마귀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들으면서요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이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전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을 통해서요 가깝게는 우리 삶의 평안과 안식함이 찾아오고 멀리는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이 임하는 이 놀라운 세상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현장처럼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우리가 그렇게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날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냥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교독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날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주저하지 마십시다. 수없이 전해지는 복음 앞에 넘기지 마십시다. 복음이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장 앞에 세우고 복음을 가장 먼저 붙들면서 먼저 내가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이 은혜를 우리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시면서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로 제가 믿음으로 취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